안녕하세요, ETC 게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팝다트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외국 이름에선 팝다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명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다트 게임인데요. 보통 다트라고 하면은 벽에 원판 같은 거 걸어놓고 뭐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꽂는 형태 게임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뽁뽁이가 있어가지고 이 뽁뽁이 형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다트예요. 상당히 좀 재밌어 보여요. 일단 제품 생긴 것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죠. 자, 우선 제가 가져온 팝 다트의 구성은 이 파란 색깔 3개랑 연두색 3개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점이 되는 요거 센터 요렇게 해가지고 총 7개가 들어있는데요. 게임을 하는 방식을 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게 3점이고 나머지는 다 1점 해가지고 그렇게 점수 합산을 내는 게임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붙었다 그러면 또 점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내는 게임인데 상당히 좀 재밌어 보여요. 그리고 뭐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좀 해봤는데 이 다트가 방향이 맞으면 정말 잘 붙는데 그 방향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보면은 뭐랄까 그 칼 꽂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던지면은 꼭 칼 손잡이 부분이나 아니면 옆에 맞아가지고 안 꽂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잠깐만 한 번에 됐네?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잘 안 붙습니다. 꼭 이렇게 옆에 맞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참 희한해요. 몇 번 해보니까는 적응이 되는지 잘 되네요. 이 게임이 참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벽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벽이 좀 흡착이 잘 되는 그런 재질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벽에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은 그런 다트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럭키샷처럼 이렇게 서로 쌓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실제로 점수 몇 점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도 되는 것 같고, 또 해외에서 보면은 챌린지 형태로 해가지고 요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 좀 플레이를 해보죠. 떨어진 거 좀 줍고. 자, 이렇게 센터를 일단 정해놓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하고 연두색 색깔 두 개. 일단 색깔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2인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연두색부터. 실패했고요. 이러면 이제 하나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파란 색깔. 이것도 안 들어갔고요. 이것도 아까 잘 꽂혔는데. 자, 이것도 들어갔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됐고. 여기도 봤을 때 파란색이 제일 가깝죠. 그러면 요거 3점이고 얘 1점 1점 해가지고 파란 색깔 4점, 연두색 1점 해가지고 파란색이 이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네요. 친구들하고 좀 진지하게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리를 좀 살짝 옮겨가지고 조금 멀리서 한번 던져볼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멀리서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요쯤에서. 자, 연두색부터. 슉. 안 들어갔어. 파란색. 들어갔고요. 또 연두색. 안 들어갔어. 이거 편파적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못 던지는 거예요. 자, 들어갔다. 그리고 뭐야 이거. 연두색 0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재밌네요. 한번 더 해보죠. 자, 다시 주워 왔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던져 볼게요. 원래 이렇게 좀 찍어 내리듯이 던졌는데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슉 꽂히도록 한번 던져 보도록 하죠. 연두색부터. 자, 간다. 안 됐고. 파란색. 들어갔고. 또 연두색. 안 됐고. 또 파란색. 안 됐고. 연두색. 이거 연두색이 좀 불쌍하니까는 한번 살짝. 자, 안 들어가네. 연두색이 안 돼. 오호. 연두색 한 번만 더. 연두색이 너무 불쌍해. 전판에도 파란색이 이겼거든요. 됐고. 파란색. 다시. 안 됐고. 오케이. 자, 여기 결과 보면은 요 기준을 해가지고 연두색이 3점 그리고
1.1점 해가지고 두 개를 꽂았지만 요 한 개보다 못한 점수가 됐죠. 그러고 보면 게임 방식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호호. 자, 그럼 이번에는 벽에다가 한번 좀 던져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바꿔서 지금 벽 쪽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되어 있죠? 다트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자, 갑니다. 아! 오오오! 연두세. 오! 붙었다! 오케이. 다시. 아! 자, 오케이. 야, 이번에 연두세가 압승인데요? 아! 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어쨌든 연두색만 꽂혔으니까는 3점, 1점 해가지고 4점. 재밌네요 이거. 네,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붙을 때랑 떨어질 때 소리가 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화면 옮겨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다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